오케이, 준호 해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Do you feel tired when you exercise? Or lot of people think lots of water when they exercise. You should too. Water helps the body exercise because now there is a special candy.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But now there is a special candy. 왜 마지막 문장 다시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Now는 you라고. 이거는요, but을 because라고 읽었거든요. 그래요? 오케이, 그럼 우리말로 바꿔주세요. 너는 피로를 느끼니? 네가 운동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신다. 많은 물을 그들이 운동할 때 너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 물을 많이 네가 운동할 때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을 물이 도와준다. 너의 몸이 운동할 때. 운동할 때. 그러나 이제는 특별한 캔디가 있다. 헤이. 요거 물이 도와준다. 누구를 도와준대요? 몸. 너의 몸이 뭐 하는 걸? 운동하는 걸. 헤이. 운동할 때가 아니고요. 여기 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Water helps. 만약에 몸이 운동할 때 물이 도와준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더 바디 앞에다 뭘 써야 되는데요? 몸이 운동한다. The body exercise. 오케이. 몸이 운동할 때 오케이. 네가 운동한다. You exercise. 네가 운동할 때 you 네가 운동한다. You exercise. 네가 운동할 때. You. 첫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해 주세요. Do you feel tired? 네가 피로를 느끼다. 네가 피로를 느끼다. 네가 운동할 때. 이거 다시 해석해 주세요. 너는 피로를 느끼니? 네가 운동할 때. 네가 운동한다. You exercise. 네가 운동할 때. When you exercise. 그래서 when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요. 2번이 뭔데? 뭐뭐 할 때. 1번은 뭔데? 언제. 왜 언제가 안 돼요? 왜 언제란 뜻이 될 수가? 말이 아니. 그러면 이거 아까 전에 네가 물이 돕는다, 너의 몸이 운동할 때라고 그랬는데요. 그런 뜻으로 하고 싶었으면 여기다 뭘 써줘야 될 것 같은데. When you body exercise. Okay, when your body exercises 이렇게 해줘야지. 그리고 여기 your 없는데 자꾸 your라네. When the body exercises 해야지 몸이 운동할 때 물이 돕는다라는 해석이 될 거고요. 어? 왜 exercise가 아니고 왜 exercises 해야 되지 그때는? 그때는 그 유죠. 유는 그 it으로. 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데? 게다가 유가 it이 된다고? 유가 어떻게 도대체 무슨 재주로 이시 됩니까? 아니, 여기 그리고 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없어요. 어? The body. The body. 뜻이 뭐예요? 그 몸.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거? It.
그러니까 when the body, when을 써서 접속사로 쓰고 싶으면 when the body exercises 해서 몸이 운동한다, 몸이 운동할 때 물이 돕는다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이런 거 없는데요. 그냥 여기 사용된 거는 지금 water helps the body exercise에 사용된 거는 help a 하다시로서 help a 하다시로서 a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서 왜에 대한 얘기했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밴드의 엑서사이즈 뜻이 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네가 운동할 때 아니 그들이 운동할 때 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 무엇 아 아니 무엇? 언제 오케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아 언제 많은 사람들이 마시니 많은 물을 사람들은 언제 많은 물을 마십니까? 라고 묻는 말을 만들면 될 거고,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does a lot of people does가 아니에요, do에요. People drink lots of water. 오케이,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하나씩 두. 오케이, 여기 마시다가 있고 누가 다 여기 있네요. 누가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 마신다. 왜 하다시 더즈가 아니고 왜 하다시 둡니까? 그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은 데이예요. A 그래서 lot of people를 they drink lots of water when they 여기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데이는 사람들이요. 계속 그냥 사람들이라네. 아니 많은 사람들이요. A lot of people 대신 왔죠. 그러니까 여기도 또 exercise 뜻이 뭐예요? 운동하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s가 없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you should 뒤에 생략된 말? Drink lots of water when they exercise. you인데 여기. you should drink의 뜻은? 너는 해야만 한다. you should drink의 뜻은? 너는 마셔야만 한다. lots of water 많은 물을. when you exercise. 네가 운동할 때. 오케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너도 운동할 때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 여기에다가 뭘 넣을 수 있죠? 여기다가 얘를 넣을 수 있겠네요. because water helps 무슨 뜻이에요? 많은 사람 아이 물이 도와준다. 아이 어디 Because water helps 할수 있다니까요. 물이 도와주기 때문에 네몸이 그 몸이 운동하는 운동한 것을. 것을 그러면 이 여기다 because를 넣으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요. 읽어보세요. Why should I drink lots of water when I exercise? 가 무슨 뜻이야? 왜 나는 많은 물을 마셔야만 하나요. 하나요? 내가 운동할 때. 운동할 때왜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Because water helps the body exercise. size 됐습니까? 근데 마지막 문장, 야, there is 나왔네. There is가 무슨 뜻이죠? 있다. 오케이. 그리고 말 거예요? 그러면 there are는 무슨 뜻이에요? 읽어볼까요? 책들이 있다. There are books. 책들이 있다. 왜 there is예요? there are가 아니고? 캔디가 하나 어가 있어요. 어가 있어요. A special candy 라고 했으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래서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예요? is. 그래서 여기 is 써야만 합니다. 보통은 여기 앞에 있는 거에 따라서 이게 한 개냐 여러 개냐에 따라서 is, are가 정하는데 there is, there are는 여기에 뒤에 있는 걸 봐야 돼요. 얘는 아무 상관도 없어. 한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문장에 이제는 특별한 사탕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특별한 사탕이 누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물을 대신할 수 있다고 했고 물이 뭐 하는 걸 도와줍니까? 더 바디 엑서사이즈 하는 걸 도와주죠. 몸이 운동하는 걸 도와주는데 이 특별한 사탕이 마찬가지 일을 하는데 물보다 여기에 이 문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It is better than water. 는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더 좋다, 물보다. 오케이, 이시 뭐 대시 왔어요? 스페셜 캔디. 더 스페셜 캔디 대신 왔죠.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할 때는 뭘 쓴다 그랬어요? 더, 아니, 더. THEI, 더. 오케이. 자, 그러니까 특별한 사탕이 더 낫다, 물보다라 했으니까 물보다 더 운동하는 걸잘 도와준다는 얘기가 쭉 나오겠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고 여기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문장이네요. 그나저나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서 워러란 대답 듣고 싶어. 비코즈 이제 없다 치고. 워러는 6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 도와주니? 몸이 운동하는 것을이 그것은 될 거고 결령으로 표현하면 What does help the body exercise? 읽어볼까요? 그게 궁금할 때 뭐라고 묻는지. What Helps. helps the body exercise? What helps the body exercise? What helps the body exercise?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무엇이 도와주니? 너그 몸을 그 몸이 몸이 운동하는 운동하는 것을. 여기에 원래는 묻는 말할때 does를 꺼내야 되는데 does가 굳이 나가고 싶으면 여기 가야 되는데요. 묻는 말에서는 6가지 질문이 대장이기 때문에 감히 얘를 타넘고 갈 수가 없어요. 어른 주무실 때 타넘고 가면 돼야 한데 안 돼요. 마찬가지로 넘어갈 수가 없어. 누가가 대장이야 문장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란 말이야. 못 타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른 묻는 말하고는 달라요. 누가다에서 이 녀석이 선생님 맨날 이런 표시 하는데요. 얘가 궁금할 땐 못 뛰어넘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아주 잘했네요 공부. 읽어볼까요? 더. The new speedy candy gives your body super energy. It makes you run fast, Ride. ride your bike far, and swim fast. It also has vitamin C and vitamin E. 헤, 여기 밑줄 왜 껐을까요? 더즈. give라고 읽어서 봤죠. 아, gives. give 더뉴 스피디 캔디 gives you. gives me. 그 다음에 얘는 왜 껐을까요? 얘도 마찬가지. it가 아닌데 왜 it라고 이치라고 있습니까? 읽었네요. it also has 이렇게 it also has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자, 그러면 일단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그 새로운 스피디 스피디 캔디가 캔디가 너를 도와주 너를 도와 너를 만들어 준다. 지금 이 문장 해석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나몸 몸에 슈퍼 에너지를 기브의 뜻이 뭔데요? 주다. 다시 해석 좀 해주세요. 아. 그 새로운 스피디 스피디 캔디가 캔디가 너에게 너의 몸에게 주다. 슈퍼에너지. 그 새로운 스피디 캔디가 준다. 누구한테 주는데? Your body한테 준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너의 몸에게 너의 몸. 준다.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은 무엇? 그래서 여기 사용된 문장의 구조가 give, a, b라 A, B. 했습니다.
A 자리에 your body가 와 있고 B 자리엔 super energy가 와서 give AB 하면 무슨 뜻이다? A에게 B를 준다. 그러니까 super energy, super speedy cat, new speedy candy가 준다. 누구한테? Your body에게 무엇을 주는데? Super energy예요. 엄청난 에너지를 준대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우리 말. 그것이 만든다. 너 네가 빠르게 달리고 너의 자전거가 멀리 가도록 그리고 ride의 뜻이 뭐예요? 아 타다. 계속해. 그리고 너의 and 너의 아니, 그리고 너의 수행이 빠르게 되도록. 오케이. 여기에 이런 표시는 왜 했나요? 생략된 말이. 생략된 말 넣어서 이번에 읽어주세요. 뜻이요? 아니 생략된 말을 쭉 넣어서 다시 읽어달라고. It makes부터. It makes you run fast. 라이트 your bike for and you swim fast. 오케이. 그렇게 안 가르쳐줬을 텐데요. It makes you run fast. It makes you ride your bike far and it makes you swim fast. 이렇게 가르쳐줬을 겁니다. 베스트였나? 여기까지 똑같죠? 네. Run의 뜻은? 달리다. Ride의 뜻은? 타다. Swim의 뜻은? 수영하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구조가 이번엔 뭐냐? 그래서 A가 뭐뭐 하는 것도록 만들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용되면 네. It은 전부 다 뭐 대신 왔어요? 그 the new speedy candy. The new speedy candy makes you run fast. The new speedy candy makes you ride your bike far. And the new speedy candy makes you swim fa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ake A 한 다음에 뒤에 하다시가 오면 A가 뭐뭐 하도록 만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ride your bike far가 무슨 뜻이에요? Ride your bike far. 너의 자전거를 타. 너의 자전거를 타고 멀리 가도록. 오케이. 탄다. 뭘 타는데? 너의 자전거. 어디까지? 멀리. 오케이. 뭐 한다? 달리다. 어찌? 빠르게. 오케이. 뭐 한다? 수영하다. 어찌? 빠르게. 오케이. 너의 자전거를 탄다. 어찌? 멀리. 오케이. 지금 여기에 선생님이 굵은 서체로 한 것 전부 다 무슨 시냐? 어찌. 어찌십니다. 어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어찌 수영한다. 빠르게 수영한다. 어찌 너의 자전거를 타고 간다. 멀리까지 타고 간다. 전부 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는 참 잘해. 공부만 좀 열심히 하고 읽기만 좀 연습했으면 좋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해석해야 되겠죠? 그것은 또한 가지고 있다.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E를. 오케이. 마지막 문장에 생략할 수 있는 거 있죠? 비타민을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그래 다시 읽어볼까요? It also has bit vitamin C and E. 오케이. 그래서 vitamin C and 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이 가지고 있니? 아니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그것은 또한 가지고 있니? 니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new Speedy Candy also has vitamin C and E. 그래서 vitamin C and E 난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at do the new Speedy Candy also has? 예, has의 뜻이 뭐예요? 가지... 가지다. 예, has 어떻게 만들어줘요? 어, 더즈... 하다시... 아니, have에 더즈가 들어가면 has가 돼. 근데 이렇게 묻겠냐? 아, 아니요. 어? What 뭐... does it also have? 이거 뭐예요? 이거? 네. 어? has는 원래 형태가 아니고 have 속에 does가 들어갔는데 뭐 what do it also has야. has는 그런 게 어디 있어? what does it also have? 허허이 허접한데요 아직도. 오케이 계속해서 읽고 뜻. Choose speedy candy and enjoy on active life. Choose speedy candy. Choose speedy candy. And enjoy an active life. And enjoy an active life. 뜻은? 선택해라 speedy candy를 그리고 즐겨라 활동적인 삶을. 오케이 그래서 뭐 해라 choose의 뜻은 고르다 enjoy의 뜻은 즐기다. 즐기다 무슨 시야? 하다시. 그래서 그거를 end로 연결해서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 무슨 문? 그래서 뭐 하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라고. 자 그래서 글의 종류가 뭐예요? 이런 글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광고라 그러죠. 그렇죠? 네. 오케이. 그래서 1번. What is the best time? Title. What is the best title? What is best title? 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 가장 좋은 타이틀? 제목이냐? 제목이니. 타이틀 제목. 그래서 가장 좋은 제목은? A가 뭔데? Speedy candy for an active life. 그러니까 무슨 뜻이길래? Speedy candy. 활동적인 삶을 위한 스피디 캔디. 더 바디스 슈퍼 에너지는 뭐길래 안 돼요, 다리. 그 몸의 슈퍼 에너지. 몸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 사탕 팔아 먹으려고 광고하고 있는 거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what do people drink when they exercise? What do people drink when they exercise? 뜻은 뭐고? 무엇을 사람들이 마시니 그들이 운동할 때. 오케이 그래서 답은? A. 비타민 I water. 오케이 그래서 얘를 넣어서 문장으로 만들어서 대답해 보세요. They drink water when they exercise. 그래서 여기 있던 게 궁금해서 앞으로 나갔네요. 여기 있던 게 What do they drink 했네요. They 했고요. 그 다음에 read and choose. 읽고 골라라. 그래서 Speedy candy makes you swim fast. 오케이 빠진 거 두 개 있네요. Speedy candy makes you swim fast. Like your bike for long fast. 오케이 다음에 I eat speedy candy when I exercise. 예, 뜻은 내가 운동할 나는 먹었다 옛날에 했던 일이게. 난 먹는다 speedy candy를 내가 운동할 때. Okay. Check T or F. 맞으면 T, 틀리면 F. 그래서 Speedy candy is an old candy. F.
그러면 T로 바꿔주고 싶으면 Speedy candy is a now you now야? like you 지금 사탕이야? 아니 you candy K, B. Speedy candy gives your super energy T K, 무슨 뜻이길래? Speedy candy가 너에게 준다. 너에게 너에게 슈퍼 슈퍼 에너지를, 엄청난 에너지를 에너지를 준다. 오케이. 그다음. Speedy candy has비타민? vitamin B and vitamin C 맞아요? F 그럼 맞게 고쳐주세요. vitamin C and vitamin E 오케이. 이건 뭐야? Join and enjoy. Enjoy, 뭔가 즐기고 있고요. 써있네, Vitamin, vitamin. vitamin, 얘는 Run. run, 얘는 불이 딱 켜졌네? 뭐길래? 에너지. 그래. 그다음에 얘는 힘. Feel tired. feel tired.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 Swim. Swim.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사탕이 있다. Now the. Now there is speedy candy. 아, special candy. 물은 몸이 운동하는 것을 도와준다. Water has the body exercise. 그다음에 그것은 물보다 더 좋아요. It after. 얘는 왜안 읽어? It is after. Than water. After가 뭔데? 몸보다 더 좋은. 아, after가? After 이거 애프터는 than. 뭐뭐 뒤에 뭐뭐 후에 아니요? 네. better. 무슨 애프터야 애프터는? R 소리로 끝나면 같은 말이냐? 스피디 캔디를 선택하시고 활기찬 생활을 즐기세요. Choose speedy candy and enjoying, enjoying. 무슨 ing 왜 붙여? 하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Enjoy active life. I own active life. 눈치챘네. 오케이, 잘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은 통문장인가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